일단 저는 원래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한 일자리를 뺏길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과학자분들께 들었던 적이 있어서 두려움이 있었는데, 저는 시작을 같이 하게 된 MC 뀨가 있잖아요. 아바타의 매력에 빠질 준비가 됐다면 Let's play. 이 친구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저는 어쩌면 어느 부분 좀 선점한 지점이, 저는 다른 분들보다 좀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누스의 얼굴. 두 얼굴의 사나이. 겉다르고 속다를 수 있잖아요. 속으로 못 보여드리는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 열 팀의 아바타와 함께한다. 뀨!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벗으면 돼요. 네. 사람은 누구에게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텐데, 그거를 어쩌면 대표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MC 캐릭터가 아닌가. 너무 멋있습니다. 아바타 찍은 거 그러면은 캐릭터 처음 봤을 때 어땠어요? 놀랐어요.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네. 일단 제 캐릭터도 똑같이 키가 이제 사냥 평준화여가지고. 네. 야, 훈남이다. 훈남이야. 너무 잘생기셨네. 예. 저는 이제 제 아바타랑 저랑 싱크로율이 거의 목소리 빼고는 없었어요. 왜냐면 저를 대상으로 꾸며주신 저희 엄마. 엄마? 부모님. 저희 부모님같이 저를 다시 탄생시켜주신, 멋있게. 우리의 짧은 날만 못하죠. 어떻게 잊을까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게 바로 아바타 신화였어요. 정말 성훈이 형 캐릭터는 진짜 신의 한 수였죠. 아, 왜냐면 신화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난 너무 좋다 그랬는데. 네. 난 너무 부러웠다고. 아마 캐릭터 자체를 계속 연구하고 이런 캐릭터였으면 좋겠다 하고 막 스케치에서 드린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다 많이 또 반영이 되고 해서 더 애정하는 어떤 한 사람이 나왔어요. 김준수가. 김준수와의 우정이 너무 짙어졌어 지금. 이거 언제 헤어나오지 좀 걱정입니다. 내가 원하는 몸매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은 대희입니다. 일단 너무 예뻐서 놀랐고요. 저희 딸을 진짜 좋아해요. 대희 너무 예쁘지 않아? 너무 많죠. 일단 나이스 있잖아요. 나이스 있고. 아닌가요? 늙지 않으니까 보석금. 그리고 저 피부도 어쩜 그렇게 뽀얗냐. 네. 그렇게 날아다니는데 타지도 않나 봐.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네. 스틸보다 멋있는 캐릭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캐릭터들이었다면 스틸을 나를 만들어줬어야지 왜 안 만들어주셨냐고 따졌을 것 같아요. 아마 스틸 제일 좋아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패널 분들도? 와, 멋있다. 내 스타일이야. 앞으로 저를 보면 누나라고 불러주세요. 멋있어! 멋있다. 저는 누군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이안이 좋으니까. 이안 오빠요. 이 안에 이안 있다? 클라우디 처음 봤을 때 애가 피부도 뽀얘가지고 막 미소년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태닝하고 막 수염도 기르고 막 그러려고, 어른처럼 보이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다가 이거 은근 반전 매력이 될 수 있겠는걸? 해가지고 그래 클라우디 같이 가보자 그냥 이렇게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원래 수정 요청 엄청 많이 하려 했는데 눈웃음 그냥 닮았어요. 아 그래요? 똑같이 눈웃음 닮았는데